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 위탁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오는 17일부터 3년 동안 위탁 경영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신완섭 김대중 컨벤션 센터 사장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 일명 지스코 위탁 경영을 맡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맡게 됐죠? 네, 전북 군산에 설립된 지 3년 정도 된 새만금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규모는 저희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마침 지난 1월부터 군산시에서 이 센터 사업 운영자를 공모해서 네. 저희 센터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미 3년 동안 운영했던 서울의 코엑스 그리고 국내 유수 호텔도 경쟁에 참여했는데요. 저희 센터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지난 2005년에 개관 이래 12년간 국내 최고 수준의 가동률을 자랑했고요. 지역 마이스 산업을 선도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점들이 평가에 높이 반영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스코를 위탁 운영한다는 게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네, 또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국내 컨벤션 센터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서울의 코엑스와 경쟁해서 저희 센터가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남권의 컨벤션 센터 두 곳을 모두 운영하게 됨으로써 저희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전국적으로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는 그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지요. 네. 물론 그에 따른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조금 전에 그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제회의나 전시회 같은 것을 개최한 걸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광주에서의 이 마이스 산업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광주의 마이스 산업은 사실상 저희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개관과 함께 태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12년간 굵직한 그 국제 행사를 많이 유치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만 연간 1,500건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서울이나 부산 등 마이스 산업 대표 도시에 비교하면 열악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 작년에 개통된 KTX 그다음에 금년에 SRT도 개통됨으로써 교통 여건도 좋아졌고 특히 2019년 그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됨으로써 여러 가지 마이스 산업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김대중 센터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예, 저희 센터는 가장 중요한 게 더불어 사는 광주를 견인하는데 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가동률도 높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 중심으로 경영을 하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회가 1년에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이걸 더욱 내실화하고 특히 나주 혁신도시 관련 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 새롭게 운영하게 된 그 새만금 커뮤니티센터가 조기에 정착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호남권의 마이스 산업을 대표하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